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의 세계라는 게 정말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동물들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들도 의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박테리아, 참 신기한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금속, 망간이라는 금속이 있잖아요. 그 금속이 망간을 먹는 박테리아가 첫 발견됐다. 야, 참 이런 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속을 먹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볼까요, 한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몇 달간 출장을 다녀와서 검게 변한 망간이 든 유리 그릇의 표면을 분석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연히 뭔가 과학적 발견이나 이런 거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였지? 플레밍이었나? 그런 분이라든지, 뭐. 다음에, 케쿨레라고 해서, 벤젠 고리 발견하신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우연히 발견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한번? 미국 연구진이 지표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금속인 망간을 섭취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망간, 그러면 왠지 그 뭐, 산소 할 때,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금속이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 제러드 리드베터 교수팀은 네이처에서 망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이런 세균의 존재는 100년 이상 전부터 예상됐지만 실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네요.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겼나? 이게 망간 산화물 덩어리래요. 박테리아가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거를. 신기하다. 망간 산화물이라는 거는 그러면 산소랑 결합해 있다는 얘기인가? 볼까요? 과학자들은 이전에도 망간을 산화시키거나 전자를 빼앗는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단지 이 과정을 생존과 성장에 활용하는 미생물이 있을 것으로만 추측해왔다. 예상을 하긴 했다는 얘기네요. 리드베터 교수는 빛과 망간을 이용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이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망간이 든 유리 그릇을 실험실 싱크대 수돗물 속에 넣어놓고 수개월간 출장을 다녀온 뒤 검게 변한 유리 그릇 표면을 분석하다가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야, 그러니까 일상 언어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설거지 안 하고 그냥, 그죠? 출장, 여행 갔다가 왔는데 간에 뭐가 있었다. 근데 그걸 또 분석하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죠? 야, 뭔가 이렇게 뭔가 촉이 왔으니까 이거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신기해. 과학자들도 참 별종들이에요, 그죠? 분석 결과 유리 그릇 표면의 검은색 물질은 망간 산화물로 밝혀졌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망간 산화물이 수돗물을 통해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박테리아가 우리 그릇에 망간을 산화시켜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아, 수돗물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기하네. 또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가 망간을 이용한 화학 합성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탄소를 이용해가지고, 그쵸? 유기물질로 바꿀 수 있나 보죠? 그래서 새 박테리아에 친척벌되는 미생물이 지하수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대학이 있는 패서디나 일부 지역의 음용수는 지하 대수층에서 뽑아 올린다. 아, 지하에서 포함되어 있나 보죠? 그래서 망간은 지표면에 풍부한 원소 중 하나고요. 망간 산화물은 검은색은 띤 물질로 지표면 아래 퇴적층에서도 발견된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계통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야, 신기하네. 그래서 상하수도 시스템이 망간 산화물 때문에 막혔다는 문헌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박테리아의 대사 산물인가 보죠, 그죠? 소화물 소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상하수도의 배관을 막히기도 하나 봐요, 그죠? 근데 이 물질이 어떻게 왜 생성되는지 수수께끼였는데 이것이 박테리아의 활동이었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지금, 그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발견이 지하수와 관련된 화학적 작용과 물질 순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해저 망간 단계라고 하는 그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나 봐요. 이것이 생성 과정을 밝힌 데도 기여할 것이다. 신기하다.
1870년대부터 해양 과학자들에게 알려진 망간 단괴는 자몽 정도 크기의 덩어리로 여러 지역의 해저에서 다량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채취해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근데 이 망간 단괴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어떻게 생성됐는지에 대한 추측만 있었고, 그 추측의 하나로 박테리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들어맞은 거네요. 그죠? 대단한 발견입니다. 예. 재밌는 정보인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